안녕하세요. 다쿠닥터 다쿠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잔플레이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잔플레이는 말 그대로 긴 볼이 아니라 짧게 왔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제일 특별하게 우리가 복식할 때는 거의 잔플레이를 많이 사용하죠. 거의 길게 혼자 할 때는 볼이 어디로 오고 잘 몰라서 뒤에 나와서 있는데, 잔플레이는 복식할 때는 뭐 긴볼을 지켜내는 것보다 들어와서 짧게 오는 거를 미리 대비하고 있는데, 그때 첫 번째 저는 잔플레이를 첫 번째 리시브 잔플레이를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술 같은 것보다는 상대방의 서브의 구질을 좀 미리 파악하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잔플레이를 잘하는 사람들이 좀 상대방의 구질, 서브의 구질을 미리 좀 간파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보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복식할 때 같은 경우는 바로 좀 찍겠죠. 이렇게 찍는, 저 같은 경우는 찍는 거를 이렇게 뒤로 온다는 조건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투바운드로 좀 빨리 보내는 약간의 찍힘이라고 설명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무회전성으로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넣어서 좀 간파할 정도만 되면은 회전이 많은, 뭐 회전 많다는 거보다 기본보다는 반 정도 되겠죠? 이렇게 보내는 뭐반 회전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보내는 훅도 있겠지만, 이렇게 미리 구질을 미리 간파해서 어떻게 볼이 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미리 앉는지는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대다수의 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서, 이렇게 구질을 4개 정도만 잡을 경우에 처음에 찍히는 거, 네, 무회전, 그다음에 좌우로, 제 기준에서는 뭐 우회전, 좌회전이니까 그렇게 네 가지 정도를 미리 간파하고 알고 있어야지 좀 잔플레이를 좀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칠때 이제 복지 같은 경우에 잔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칠때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뭐 커트든 맞고 나서 정점 올라오기 전에 정점이라고 있을 경우에 탁구대 맞고 정점 있으면은 그 전에서 돼서 볼을 치는 거를 기본으로 알려드렸고, 또 플릭이죠. 플릭은 맞고 나서 이 볼이 뭐 찍히든 안 찍히든 우회전이든 강하든 각도 맞추면 되는 거니까 우선 찍는다는 조건으로 볼이 맞고 나서 또 정점에서 볼을 플릭. 그래서 정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칠때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정점을 딱 친다는 거는 뭐 커트 할때 정점 앞에서 치는 기술만 하고, 플릭 할 때는 정점에서만 딱 치다 보면은 상대방이 그걸 저를 미리 간파해서, 아, 저분은 커트할 때좀 타점이 정점 전에 치는구나. 그리고 플레이할 때는 맞고 나서 정점으로만 딱 보내는구나. 이렇게 상대방한테 미리 간파를 당하면은 저쪽에서는 제 타점을 미리 알아서 미리 그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치는 커트할 때도 앞에서 올라오기 전에 치는 타점이 있다 치면, 좀더 뜨자마자 앞에서 보내는 타점이 있어야겠죠. 같은 볼일 경우에 칠때 찍든 안 찍든 나중에 지금 약간 찍었다 치면은, 만약에 볼이 무회전성이면은 여기서 뭐 같은 커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약간 세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정점 전에 치는 우리 커트라고 설명드릴 때, 뭐 커트가 푸시라고 설명드리죠. 같다고 지금 커트라고 설명드렸지만, 커트성이 있거나 덜 찍히거나 많이 찍히거나, 그건 각도에 따라서 저쪽에서 많이 찍히는 것에 따라서 각도만 눕혀주고 세워주면 되겠죠. 찍히는 거는 기본보다 더 눕혀주는, 그리고 반대로 기본보다 좀 세워주면 무회전이 걸 경우 약간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타점을 잡아줄 수 있는 거고, 날린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맞고 나서 정점 전에 치는 정점이 여기면은 그 앞에 있는 정점 전이면은 지금 보여드렸던 타점이 더 앞에 있지만, 뭐 날릴 경우에는 일부러 한번 뭐 속인 다음에 한번 쳤다가도 보낼 수 있다고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해야지 상대방이 볼이 빨린 박자가 있고 한번 느린 박자가 있으면은 한번 흔들린다고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술은 마찬가지로 잔플레이 설명드렸지만, 타점이라는 거를 기본으로 알려드려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 타점에서, 커트의 기본 타점은 정점보다 앞에서 친다는 조건이면은 여기서만 치는 게 아니라 더 앞에서 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 정점보다 좀 정점도 있지만 그 뒤에도 있고 한번 박자 흔들어서 날린다는 느낌도 있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리시브를 잔플레이 할 줄 알아야지 상대방이 좀 혼동이 온다고 하는데 똑같은 파점에서 같은 모습을 친다는 거는 좀 저는 너무 상대방이 너무 쉽게 또 나를 간파해서 제가 좀 질 수 있는 플레이를 만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아셨죠? 같은 찍을 경우에 플릭도 있죠. 칠 때 맞고 나서 정점에서 정점 맞고 나서 정점이 있다 치면은 이렇게만 치는 게 아니라 처음 보였던 타점을 좀 앞에서 정점을 칠 수 있겠죠. 상대방이 볼을 좀 찍었으면은 눕혀서 치고 상대방이 좀 밀었으면은 덜 찍히니까 이거보다 약간 세운 상태에서 플릭을 하는 거고 타점도 딱 정해진 정점이 아니라 좀 앞에서 칠 수 있죠. 반대로 제가 많이 써먹는데 일부러 정점 저는 항상 맞고 정점이 기본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항상 이런 빠른 박자를 친 상태에서 했다가 더 기다렸다 쳐서 절로 빼는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플릭할 때는 정점이 플릭할 때 기본 타점이라고 하지만 항상 흔들어서 뭐 날릴 수도 있으니까 좀 타점을 기본 타점에서 좀 전후로 내가 어떤 뭐 커트성이든 뭐 플릭이든 항상 그걸 섞을 줄 아는 사람들이 좀 잘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나아서는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이 돌아설 것 같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한번 흔들어서 내 파트너한테 좀 편하게 칠 수 있게 좀 당황돼서 좀 늦게 오게끔 하는 리시브, 잔플레이가 좋은 리시브라고 설명. 또 다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이런 제 기준에서 횡 우회전 서비스죠. 그 상대방이 이슬을 넣었을 경우에는 그냥 맞고 나서 볼이 휘는 와서 맞고 커트를 좀 맞고 나서 바로 오는 게 좀 쉬는 거죠. 오다가 꺾이는 거니까 그 꺾이는 걸 미리 알고 커트성은 정점 전에 치는 이 상태 되면 나가니까 맞고 잡아서 정점 전에 치는 커트나 한 바퀴 치는 빨리 보내는 타점 보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플릭 같은 경우도 맞고 정점을 쓰시면은 치면 나가 줄 빠지니까 약간 잡은 상태에서 정점에서 치는 것도 있고 앞에도 있고 기다렸다가 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타점을 한 곳이 아니라 타점을 기본 타점 잡은 상태에서 좀 골라치는 연습을 따로 하셔서 좀 상대방을 흔들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뭐 훅 서비스죠. 반대로 훅 서브. 훅 서브나 백 서비스는 백 서브는 같은 구질이라고 설명드리는데 조금 다르겠지만 방향성이나 회전은 같다고 보니까 그때 저한테 올 때 이 바깥으로 빠지겠죠. 그 대면 그냥 대면은 볼이 일로 가는 방향이 나오는데 이쪽 틀어서 대면은 일로 빠지는 각이 나와서 칠 때 커트 될 때는 기본 정점 전에 치는 커트를 될 때 빠지니까 잡은 상태에서 한 박자 빠른 상태에서 또 기다렸다가 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또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본 각을 안 상태만 되면은 칠 때 방향을 플릭 같은 거 기다렸다가 올릴 수도 있고 많이 찍히면은 받쳐놓고 치거나 덜 찍히면은 약간 세운 상태에서 치면은 빠지겠죠. 지금 이거를 제가 혼자 하고 있지만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미리 캐치하는 사람들은 연습을 많이 했던 분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같은 플릭이나 커트를 해드려도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구질인지에 따라서 각도가 다르고 방향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요거를 4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편할 것 같고요. 저는 뭐 복식이 아니라 단식을 할 경우에도 칠 때 제가 많이 좀 사용하는 편인데 상대방이 한 밀거나 찍거나 회전돼도 그 잡아놓고 각도만 알고 나서 처음에는 절로 준다는 조건으로 빨리 보낸다는 느낌에서 한번 하고 흔든다. 그렇죠? 그럼 상대방이 다음에는 이쪽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 한번 칠 때 이때도 한번 기다렸다가 불어 오면은 찍든 그냥 무회전이든 회전이든 이회전이든 뭐 좌회전이든 한번 기다렸다가 한번 천천히만 쳐도 이쪽에서는 좀 당황스럽게 또 밀립니다. 이쪽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만 힘들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리시브 할 때 잠프를 할 때 저쪽에서는 어떻게 들어와도 상대방은 저를 믿지 않겠죠. 제가 똑같이 준다 해도 저는 그거를 저의 운영 방법이라고 설명드리고 뭐 저만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인데 그럼 상대방한테 처음부터 저 일로 커트 배운 대로 뭐 푸시 배운 대로 저 줄 테니까 걸어보세요. 같은 박자로 절로 줄게요. 같은 박자로
이런 모습을 하면은 뭐 볼은 들어가고 뭐 폼도 괜찮고 기본 배움대로 또 해서 볼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좀 상대방에서는 좀 미리 저를 간파해서 저를 또 제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어떤 아까 복식도 알려드렸지만 복식이든 단식이든 상대방한테 처음 할 때 한번 거짓말을 한번 해주면 페인트 모션이죠. 이렇게 모이트 모션을 주고 나서 한번 들어가 다음에 들어가면은 저쪽에서는 이제 저를 안 믿게 돼서 제가 줄게요 해도 이거 편하게 쳐도 상대방에서는 저게 맞나? 나중에는 또 한번 다시 또 믿을만 하면 또 빼주고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잔 플레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항상 상대방 먼저 서브의 구질을 파악해야겠죠. 그게 첫 번째라서 저는 먼저 서브스 연습을 먼저 하라고 설명드렸고 그거를 간파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본적인 타점이 있습니다. 커트도 있고 플릭도 있고 백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있지만 그 기본을 알고 나서 내가 타점을 골라친다. 세 번째는 타점을 하나만 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빨리 좀 더 늦게 더 느리게 커트든 플릭이든 그 상태를 알고 나서 마지막으로 처음에 들어갈 때 상대방한테 한번 페인트 모션을 쓴다. 두 번까지 한번 쓰면은 저쪽에서는 저를 믿지 않고 좀 조바심을 낼 것입니다. 저 사람이 똑같이 안 주지? 왜 거짓말을 하지? 이것이 저의 좀 핵심이라고 설명드릴 텐데 요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지하시고 또 반복 연습이겠죠.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데이터가 커트라는 데이터, 타점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또 기본 거기서 이제 응용하는 타점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이거를 속여주는 페인트 모션까지 페이션 모션으로 코스를 보내는 것까지 돼야지 좀 하나의 일점을 딸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탁구 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